벌써 제7강이니까 이제 중반을 향해 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1차에서부터 2차, 3차 겪어와서 지금 7차까지 각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이제 구분이 되고 다른데 그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제1강부터 7강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는 그림을 대상으로, 그림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한 그런 그 시간인데, 사실은 그 그림을 그리고 향유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다. 이것이 일관되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란 것은 생각을 하는데 항상 같은 생각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고생한 걸 좋아하다가 또 어떨 때는 그저 즐겁게 뛰어노는 것이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웃과 단절하고 혼자 고요하게 조용하게 한번 살았으면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하고 또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대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온 그림에 군데군데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주제, 학과 사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과 사슴, 그리고 저번에 용과 호랑이, 용과 호랑이, 표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상의 동물과 실존하는 동물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우리가 지금 배운 그런 그 동물은 수많은 그 동물 중에서 전통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동물입니다. 학과 사슴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학이나 사슴을 그렇게 좋아했고 또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즐기고 했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들인가? 사슴 그림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하겠다. 우선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학과 사슴 그림을 보자는 겁니다. 뭐냐? 우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애초부터 그림 소재의 인문학이라는 그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시대, 신분, 지식 수준, 입장 차이에 따라서 대상을 평가하는 태도나 관점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를 예를 들면, 조선시대는 신분 제도가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던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서 소위 상층 계급에 속한, 상층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대부나 왕공 귀족들의 그 생각과 일반 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신분에 따라서 생각도 달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사대부 문인이라도 어떤 때는 예컨대 학이나 사슴을 볼 때는 장수를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은이란 초세
초세적인 삶을 사는 어떤 현인을 생각하고, 같은 합을 두고 같은 사람이 그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도 대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 소재의 의미와 화의를 공유하고 화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가가 이 사람이 문인인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화원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그림을 주로 어느 층에서 즐겼는가, 향유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야말로 감상, 순수 감상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게 부탁해서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인 어떤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이 그림을 어떤 목적으로 그렸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전통 미술을 감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 앞에 어떤 그림이 왔다. 내 앞에 어떤 사선 그림이 왔고 학 그림이 왔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먼저 가지고 보자는 거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학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학은 용과 달리, 기린과 달리, 봉황과 달리 현재 이 생태계에서 볼 수 있는 새입니다. 근데 태생은 봉황과 달리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봉황은 애초부터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새이기 때문에 어떤 환상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학은 실제로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새인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어떤 그 상징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런 현존하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미화를 하고 추상화하고 또 옛 성인들의 학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연관시키고 해서 새로운 이미지로서 파악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한 그 학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연유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옛 사람들은, 특히 사대부 문인들은 학을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주로 봐왔는데, 그러한 관점은 그 연원이 어딘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다시 회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상고주의입니다. 상고주의에 대해서 지나간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고주의라는 것은 옛날 고대의 문물 제도를 모범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정신, 이것이 상고주의 정신이에요. 쉬운 말로 옛말 하나 들은 것 없다. 옛날에 성현이 말은 어떤 말은 그것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상고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경이라는 책은 옛 문인 사대부들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경이라고 하는 서경, 역경, 그리고 이 시경은 옛날 이 소위 문인 사회에서 요즘에 각 종교에서 말하는 바이블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 자체가 진실이고,
그 진실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이 새로운 어떤 나라의 정책을 입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예컨대 영의정한테 이러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을 위해서 한번 애쓰자. 그럼 왕이 영의정한테 명을 합니다. 그러면 영의정이 자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기획을 하죠. 기획안을 냅니다. 그러면 기획안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과연 이러이러한 일이 선례가 있었냐 없었냐를 따집니다. 이 생뚱맞게 새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례를 따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획안에 대해서 선례가 있냐 없냐를 한번 따져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옛날의 문헌을 찾고 중국의 문헌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지난 때에 어느 왕 때에 이러이러한 선례가 있사옵니다. 그러면 왕이 그제서 안심을 하고 그 안을 채택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예, 이러한 것도 바로 상고주의 정신에서 나온 거죠. 반대로 아무리 찾아도 그러한 선례가 없으면 그것은 파기 됩니다. 선례가 없사옵니다 하면 파기시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상고주의 정신이라 그러는데 그 상고주의의 대상이 되는 실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시경인데 이 시경에 나오는 내용은 그야말로 진실이고 받아 이해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책에 이러한 말이 쓰여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중요한 시경이라는 책에 학이 우는데 구고에서 울어요. 구라는 것은 이를테면 아홉개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최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깊어도 아주 아주 깊은데, 높아도 아주 아주 높은데, 이럴 때에 구자를 씁니다. 구천 쓰죠. 저 구천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아주 높은 거. 그래서 이 구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변에서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깊은 늪에, 그 깊은 물에, 물가에서 하기 울어요. 그런데도 그 소리를 하늘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 깊은 데서 하기 울어도 하늘은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소위 성인 군자가 초세적인 어떤 그 위치에서 숨어 살고 있어도 그 성인 군자의 그 덕은 자연스럽게 알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자 같은 사람은 난향이라고 해서 나는 심신유곡에서 자랐지만은 그 향기는 이 세속으로 전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발성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 숨어 있는 데서 울지만 하늘이 다 듣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간단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 여기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학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말해서 이러이러한 시경의 문구 때문에 학은 환상과 신비의 새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상학경이라는 책에도 이 학에 관한 서술이 나옵니다. 시경에는 이러한 형태로 나오고 이 상학경에는 학의 모양이나 생태를 아주아주 신비화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그 동물학 개론 뭐 이런 책하고는 다르죠. 아주 신비화시켜서 학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시기는 해도 먹지를 않아. 근데 실제는 이렇지 않겠죠만은 이 학을 신비화시키려니까 일반적인 새들과는 달라야 한단 말이죠. 일반적인 새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하면 이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마시긴 한다. 그러니까 물은 먹어도 음식은 안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새가 살지 안 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난봉과 같은 물이다. 봉황은 상상의 동물, 저 새로서 환상적인 새로서 알려진 그야말로 상상의 새인데 이 난도 봉황과 마찬가지로 그 아주 상상 속의 새입니다. 이런 새와 같이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학은 분명히 생태계에 있는 새인데도 불구하고 봉황과 같이 비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봉황과 같은 부류다, 같은 부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듯이 뭐 실제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주 신비한 새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로 막 날아가고 이 아무리 학이 잘 날아도 구름 위로 날 수가 없죠. 근데 구름 위로도 날고 뭐 하여튼 아주 이 초현실적인 환상의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회남자라는 책은, 이 회남자라는 책은 유해라는 사람이 책인데 이게 소위 그 신비적인 지리서이기도 하고 백과사전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한 중국에서 동물 유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싣고 있는 책입니다. 그 회남자에 보면은 학은 천년을 산다. 학은 천년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학이 천년을 산다면 지금 우리가 고려시대 초에 아래서 깨어난 학을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비화를 시켜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이러한 물원 속에 나오는 학에 대한 기사 그리고 학이 갖고 있던 어떤 이미지 이것을 사람들이 특히 그 조선시대 우리는 그림들이 거의 조선시대에서 그림이니까 이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한 관념을 갖게 된 중요한 그 재료다 그랬죠. 근거고 그 이러이러한 그 문헌 속에 나오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학의 그 관념을 형성하는데 바탕이 되어 있다. 그 만약에 이러한 책이 없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달라져. 근데 이러한 책이 가장 중요한 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학의 이미지도 여기에 나온 이 얘기와 저 이미지와 합해져서 그렇게 상징성을 갖게 된 거죠. 지금 이 성인이 태어나면 나타난다는 새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봉황이죠, 봉황. 산서 얘기를 할 때, 산서. 산서 얘기할 때, 성인이 태어나거나
천자가 정치를 하늘의 뜻을 따라서 잘하면 봉황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학도 같이 생각을 해버린다. 학도. 그러면 대강 조선시대 사람들이 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통해서 드러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그림은 홍득구라는 사람이 저번에 매화할 때 이 그림 보셨죠? 한번 시석의 그림, 그림석의 시 할 때 그때 매화 시 얘기를 했죠. 인화정, 그죠? 인포 얘기. 홍득구라는 그 화원이 그린 인화정 방학돌. 방학이라는 것은 학을 놓았다 이 말이죠. 놓을 방자, 학을 놓아뒀다. 여기 보면 여기 선비가 있고 여기 학이 있죠. 이것은 매화고, 그러니까 이 인물이 임화정이라고 그렸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임화정이라는 인물 그리고 학 그리고 매화, 이것이 기본적인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임화정이라는 사람은 북송대의 소위 은일거사, 처사인데 평생을 처사로 지냈다는 거죠. 말하자면 출세해서 세상에 나와서 높은 관직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아니하고 평생을 처사로서 지냈는데, 그래서 매화를 아내로 학을 아들로 삼아서 은거했다는 은일처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얘기할 때 출처에 관한 그 전통시대 문인들의 생각을 얘기를 드렸죠. 출처의 문제는 이 소위 문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임화정이라는 인물은 그 처를 택한 거죠. 출을 택하지 않고 처를 택하면서 그 처 소에서 스스로의 행복을 느끼고 수신한 그러한 인물로서 이 후대 문인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 된 거죠. 그러면 처사가 왜 문인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처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죠. 처라는 것은 그냥 처의 반대로서 그냥 한자리에 처박혀 있는 뜻이 아니라 처라는 것은 소위 출을 하지 않고 아니면 출을 위하여 처하면서 수신하는, 수신이 있어야 처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맹탄 놀고 먹고 하는 그것은 처라고 하지 않는다. 수신이 곁들여지는 것을 선비들은 처라고 합니다. 그 처, 수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그림은 바로 그 임화정의 일화를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실제로 홍득구라는 사람은 문인이 아니고 화원입니다. 이 화원이라는 것은 직업 화가죠. 말하자면 문인들의 정신세계와 다른 정신세계를 갖고 있고 삶 자체도 문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한 문인도 아닌 이런 화가, 이 소위 화원들이 이러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문인은 잘 못 그립니다.
무늬는 스스로 잘 못 그리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대부들은 정신은 멀쩡하고 뭐 고상한 걸 좋아하고 이론에 빠삭한데 정작 그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래도 자신 있게 그린다는 것은 사군자 중에서 난 정도는, 대나무 정도는 자기들의 그 평소의 필력으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난과 주은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로 사람 그려야 하고 학을 그려야 하고 이래 되면 복잡해서 못 그립니다. 평소에 그림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에 화원의 손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화원들은 이 요구하는 그 사대부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다 그려서 가져다 줍니다. 저희 그 제작을 부탁한 사람한테, 문인들한테. 그럼 문인들이 볼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만입니다. 그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죠. 뭐 누구한테 뭐 일을 과제를 맡겼는데 그것을 해왔어요. 열심히. 그때 첩보가 이거 안 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화의를 이 홍두꾸라는 화원이라면 이 화원이 잘 표현을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아니면 실제로 화원이라는 그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라도 실제로는 문인 사대부들의 생각을 그렸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낙방이니까.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그 그림의 화위와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그림이 되죠. 화가의 손만 빌린 거니까. 예, 그렇도록 우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이 그림은 바로 임화정의 일화를 그린 것으로서 그 화의는 바로 은거하는 현자를 생각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물론 임화정이라는 인물이 은일 처사이지만 학 역시 은일의 현자를 상징하는 새로서 그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방학동, 서울에도 방학동 있죠. 방학동 바로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동네라는 거죠. 그 우리 동네는 이런 동네야 그거죠. 방학동, 학을 놓아 기르는 그런 동네. 우리는 거기 있는 사람 전부 임화정이요. 그러한 동네 다라는 이름이고, 방학정도 있죠. 이런 방학정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학을 놓아서 기르는 것, 놓아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정자,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임화정과 관련된 그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임화정은 그 서호 근처에 고산이란 데서 살았는데, 일단은 심심하면 그 서호 호수에 가서 뱃놀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막 고상한 뒤에서 다 하는 거죠, 혼자. 뱃놀이를 하는데, 뱃놀이를 하다가 자기 집에서 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면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뱃놀이 갈 때에
그 동자들은 누가 나를 찾는 손님이 집에 오면 학을 날려라. 그러면 손님이 왔겠죠? 그러면 동자가 학을 날렸어. 그러면 딱 보고 아 손님이 왔구나 하고 뭐 간답니다. 에, 그런 투로 학하고 이제 아주 그 긴밀하게 이렇게 긴밀한 생활을 하는 에, 그러한 인물. 지금 에, 이것 에, 이 그림도 맨 임화정과 관계된 임화정의 얘기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는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제 테마로서 그린 그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형태로 그 화면 구도를 잡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인 것은 같은 화의를 가지고 그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주제, 사대부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라는 거죠. 지금 이 그림도 이 정선, 이 사람도 화원이죠. 이 정선이 그린 그림인데 화의는 바로 사대부의 화의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시가. 이 제시를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다 뚜렷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감상자의 경우. 이 그래서 그림에서 제시 혹은 관지 이러한 것은 에, 이 감상을 위해서는 아주 아주 좋은 그 소재가 됩니다. 그 뜻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리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 식구만 해석을 하면 그림의 뜻, 화의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뭐 고산 방학이라는 것은 아까 임화정의 그 임화정 방학도와 같은 제목이죠. 근데 화제를 보면 명사문지 울음소리 들리는 듯하고 하기 울기는 우는데 까치나 이런 새처럼 까까 큰 소리 내질 않죠. 그저 꾸룩꾸룩꾸룩 하면서 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 꾸룩꾸룩하고 우는 것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기는 여기서 향이라는 것은 매화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죠. 이 명은 이것을 두고 한 얘기고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화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향은 파락한다, 전파한다, 퍼진다 이런 얘기죠. 향이 퍼지는 듯하고 이런 얘기죠. 그 매초학자의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에, 어찌 갈, 갖지 아니하랴, 뭐 이러한 의미로 새깁니다. 갖지 아니하랴. 무성무취 갖지 아니하랴. 무성무취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명하면 소리가 나고 향하면 냄새가 나는 건데, 그죠? 냄새가 나는 건데 무성무취 갖지 아니하랴. 같은 것도 아니고 아니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애매한 그 표현인데 갖지 아니하랴.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표현했을까요? 네? 소리는 들리는 듯 안 들리고 향기는 느껴지는 듯 안 느껴지고 그런데 이것이 무향무취 갖지 아니하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이 무취 무성 무취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냄새도 없고 향도 없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럼 무형무취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현이라는 얘기를 했죠. 현. 현. 아이고. 현은 보통 하늘처럼 따지 가물현 누르고 빵 이렇게 할 때 가물현, 그러니까 건물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현이라는 것은 가물가물하다는 뜻입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현인데 이 현이라는 것은 완전 그 어떤 상대성도 없고 여튼 좋다 나쁘다 뭐 크다 작다 이런 상대성이 없는 소위 양단을 여윈 그러한 상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이 그 양단을 여윈 상태 보통 음양이라고 하면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현이라는 것은 현의 상태에서는 음양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음양이 다 포괄된 어떤 상태 그런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이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현의 상태인데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이 고차원적인 그 사고 에? 고차원적인 사고의 경지라 이게 뇌를 보고 학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 그 중용이라는 그 저 책 있죠. 여기서 중용이라는 것이 이게 양단을 여비인 겁니다. 옳다 그르다가 없는 네가 옳다 내가 그르다 뭐 이런 그 소위 대립이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중용이거든요. 바로 이 상태가 바로 그 중용의 상태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임화정이. 근데 여기서는 임화정의 테마는 분명합니다. 한데 이런 그림이 이런 그림을 사대부들이 즐겨하는 뜻이 바로 그 소위 현한 그러한 세계를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것을 즐기는 즐길 목적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감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그림을 보면은 당장 생각이 임화정으로 갑니다. 임화정으로 갔다는 얘기는 바로 처사와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처사. 나는 선비입니다. 선비는 선비 소위 그 선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부를 열심히 사서삼경 중심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자명자 다 해서 그 과거 시험에 합격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벼슬 그 벼슬 차리를 하는 이것이 목적인데 임화정은 그 모든 욕망을 다 없애고 처사로서 있는데 그러면 욕망을 없앴다면 이게 없앴다고 하고 욕망을 가지고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야말로 아무 그 의욕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냐는 아니다. 이 처 자체에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들이 이 그림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감하는 선비들은 이 그림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동자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임화정 그 일화 얘기할 때 뭐 동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바로 그 동자가 아닌가 바로 그 동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패턴은 같죠. 패턴은 같죠. 학이 낡고 매화가 있고 뭐 임화정이라고 그렸겠죠. 노인이 있고 동자가 있다. 그 이러한 그림도 같은 화제,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의 작가 조세걸도 황은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선비들은 못 그립니다. 자, 그리고 학이 임화정과 관련되고 시경의 내용과 관련되어서 은일, 처사, 현인, 이것의 상징인가? 그것이 단가? 아니단 말이죠. 일품을 상징하는 새로서도 인기가 있다는 거죠. 운자를 연상케 하는 새도, 학도 있지만, 일품을 연상케 하는 학그림도 있다는 거죠. 일품이 뭡니까? 일품. 조정 벼슬 중에 최고 높은 벼슬이죠. 일품. 학이 일품 당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당조라는 것은 이 조라는 것이 조정이죠. 조정. 아침 조자를 쓰지만 조정. 소위 그 군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조정, 그 조정을 장악했다. 당조라는 것은 그러한 조정을 장악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말입니다. 일품 당조라는 것은. 근데 이제 그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으로서 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주제는 학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밑에 보면은 물결이 그려져 있어요. 물결. 물결이. 이 물결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조. 이 조가 뭡니까? 조. 조수, 간만 할 때 조수, 물결, 뭐 이를테면 뭐 물이라고 해도 되죠. 물 혹은 물결, 이것을 조라고 하는데 이 조자가 이 아침 조, 조정의 조자와 발음이 중국식으로 같아서 그걸 이용을 해서 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을 조정에서 우뚝 서 있는 학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그 목적은 일품 당조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그림은 누구에게 선물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과거에 합격했어. 축하용으로 이 그림이 제격이겠죠. 이 그림 주면 뭐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받는 사람은 턱 보면 그 뜻을 압니다. 요즘 우리는 한참 설명을 해야 알지만 그 당시 사람은 턱 받으면 금방 고맙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자세히 보면 지금 여기서는 제외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이제 쌍학 흉배입니다. 흉배인데 지금 내가
그 조를 설명을 합니다. 지금 조. 그 조. 물결. 근데 이 쌍합흉배는 이품, 이품, 문신 이품의 흉배인데 합은. 예, 근데 이 보면 여기 이렇게 물결이 보이죠? 물결이. 이 밑에 이만큼 이제 물결이 있는데 이 물결이 바로 조입니다. 조. 아까 그 한 밑에 있는 그 물결 조이듯이 바로 여기도 물결이 조입니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고 지위에 오른다는 의미로서 구름을 함께 그리는 경우, 구름을 함께 그려서 최고 지위에 오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흉배나 이런 그 청화백자에 이런 운학이 많습니다. 운학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아주 상스러운 거죠. 상스러운 거죠. 학이 꼭 은일처사를 상징하는 거냐? 아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그림도 있다. 아까 임하정 방학도 그림에서의 학은 그러한 의미고, 지금 이 그림에서의 학은 장수를 상징하는 그림이다. 왜? 왜 그런가? 학이 천년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천년 살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이 왜 장수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이 이 소위 선사상, 신선사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장수의 상징이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신선사상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 선인이죠. 선인. 이 선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생명이 무궁하게 연장되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선인이단 말이죠. 근데 이 학이 그 선인과 항상 일체가 되어 있다고 할 때에 이 그 경우의 학은 바로 immortal, 죽지 않고 영원성을 지닌 그러한 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의 반려라는 반려라는 것 때문에 학이 장생의 상징성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런 그 소위 가학, 학을 타는 선비, 이러한 그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학은 이 신선 자체가 현실적인 인간이 아닌데 그러한 신선을 태우고 다닌다는 것은 바로 신선의 반려라는 뜻이고, 반려는 신선과 함께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학은 신선처럼 장수의 상징성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 정리를 그대로 하면 선학이라는 것은 도교의 신선과 관련되어 있는데 바로 그 학은 선학, 신선사상의 조연이다. 조연이다. 부처라기보다는 하나의 조연으로서 신선과 함께, 항상 함께하는 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경우는 장수를 상징하는 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그림들은 뭐 보나 마나 잠수를 상징하는 학들이죠. 지금 왜 보나 마나라 그랬냐 하면 지금 이 학 그림은 소나무와 함께 그린 그림이죠. 지금 이 그림은 복숭아와 함께 그리는 그림이죠. 이 학 그림은 소나무, 모란 이런 것을 같은 소재로 그린 그림이죠. 여기서 은일이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죠? 못 찾죠? 잠수라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의미면서도 신선과 관련된 그런 개념인데 이 소나무도 솜수천년 학수만년이라는 말이 또 시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천년 산다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천년 산다는 소나무와 천년 산다는 학을 조합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장수를 상징하는 학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복숭아는 여기서 이 복숭아는 서왕모 신화에 나오는 서왕모라는 것은 도교의 신선 여신선이죠. 여자신선 여신선 이 서왕모가 사는 그 곳이 바로 요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요지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그 천도라고 하는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그 복숭아 나무의 그 복숭아를 따먹으면 수명 장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얘기를 아시죠? 이 삼천갑자 동방삭이 왜 그렇게 오래 살게 되었냐면 이 양반이 요지원에 가서 그 천도를 따먹어서 그러니까 삼천갑자를 살게 되고요. 바로 그 복숭아를 생각하면서 그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은 장수를 상징하는 학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나무, 모란. 이 모란은 부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부귀 장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뭐 그런 장수와 관계된 그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전통시대에서 이 수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그 오복이라고 해서 뭐 수, 복, 부귀 뭐 이런 그 저 이 복들이 있는데 그 복 중에서 가장 첫머리가 오래 사는 복입니다. 그 뭐 이해할 수 있죠. 오래 살아야 온갖 좋은 일을 다 할 수 있지 금방 죽어버리면 뭐 전부 헛것이 되니까 그래서 술을 매우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장수와 관련된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하정 방학도라는 것이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장수와 관련된 학 그림은 거의 7, 80% 집집마다 다 있다. 그만큼 오래 사는 것을 즐긴다. 지금 여기서 이 밑에 보면 그 영지버섯이 그려져 있어요. 이 영지도 그 소위 수명장수와 깊이 관련된 것이죠. 십장생에서 볼 수 있듯이 해도 함께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장수를 의미하는 학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지금 그림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지만 조선 시대의 선비들이 학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림으로서 이와 관계된 것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림은 그리지 않았어도 학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뭔가 시사 학을 어떤 지조를 가진 사람, 지조를 가진 선비 이러한 것으로 비춰서 보았다는 거죠. 학을. 근데 그거 왜 나오느냐? 학이 깊은 구고에서 살지만 아무렇게나 여기가 저기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자리에서 느긋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늘이 그 울음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학은 지사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사라는 것은 스스로 수신을 해야 되는 사람, 지조를 갖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도 그와 비슷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로, 이런 생각으로 한 거죠. 실제로 이의현이라는 사람이 이 동국집에서 묘발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국어 얘기 나오죠. 국어. 여기 국어라는 것은 금방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용 얘기거든요. 국어라고 하면 벌써 보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실용 쪽으로 머리가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의현은 어떻게 봤냐 하면 지조를 생각을 했단 말이죠. 지조를. 그리고 선도. 학은 선도의 상징으로도 얘기가 됐다는 거죠. 선도의 상징으로 보아지기도 했다는 거죠. 학명이라고 한 것은 아까 그 시경에서 그대로 나왔죠. 학명이라는 것은. 근데 그 학명에다가 지탄이라 탄식한다는 탄자를 붙여가지고 학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선비가 은거하여 선도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 그러니까 그러한 탄식, 선도를 이루지 못한 탄식을 벌써 이루어진 학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학은 도를 다 선도를 이루었는데 나도 학처럼 되려고 했으나 아직 이루지 못해서 한탄스럽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학은 벌써 선도를 다 이룬 것으로 된 거죠. 다 이룬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쉬다가 다음에 사슴으로 들어가겠습니다.